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아, 마스크 좀 벗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차량 판매 영상도 아니고요, 뭐 꿀팁 영상도 아니고요, 풀체인진된 버전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당연히 중고 매물은 아니고요, 지금 신차로 계약하셔도 약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고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승용차가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고요. 빠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차량입니다 여러분. GV80 아니에요, G80입니다 여러분. 차라, 긴 말을 못 하겠다. 이거 뜸을 못 드리겠네, 제가. 바로 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G80 차량이고요. 다른 리뷰하는 유튜버들과는 달리 이 차량에 대해서 토크가 어떻고, 뭐, 신차 금액을 추가하면은 이런 옵션이 들어가고, 몇 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조금 개선되었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워낙 설명을 잘 하시고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 영상을 참조하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저는 컨셉을 다르게 잡았어요. 저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시점으로 제가 본다는 생각으로 감탄하고 그냥 가감 없이, 가식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외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G90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G90, GV80이 생각나는 외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도 현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런 그릴을 사용하고 지금과 같이 이런 전면부 형상을 계속해서 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라이트가 지금 보시면은 두 줄, 저 반대편도 두 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을 보시면은 각이 확 잡혔어요. 여기 보시면 두 줄 보이십니까? 이것도 두 줄이에요. 보이시죠? 와, 각이 확 잡혀 있어요. 저는 이등병 때도 이렇게 각을 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각이 확 잡혀 있는 차예요. 차가 내가 팍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릴에 이 옵션을 보라고 해요. 이게 ASCC 판때기, 일명 제가 붙인 별명 판때기가 있는지 보라고 하는데 판때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판때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어라운드 뷰가 밑에 있죠 지금. 원래 밑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밑으로 갔어요. 요게 밑으로 갔다는 점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면부에 제일 많이 제일 크게 보이시는 게 휠일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휠이 이게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옆면에 전체 전반적으로 옆에서 쭉 뒤로 보시면은 차가 조금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차체에 비해서 휠이 조금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뻐요. 기본 휠인데도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껴드릴게요. 그래서 뒷면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옆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곡선이, 와, 이 선이 너무 이쁘네 진짜.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약간 스포일러 느낌이 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라인적인 측면과 아마도 기능적인 측면이 동시에 적합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스마트 버튼, 그러니까 파워 전동 트렁크 버튼이 여기 카메라 바로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버튼이라는 느낌보다는 똑같이 크롬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뭐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륜이라는 말이죠. 기존에 저희가 제네시스 G80은 H트랙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존에 그냥 사륜이라는 의미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제가 두 번 눌렀습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예, 트렁크가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은 내려가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예, 이전 차종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재밌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내려오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마치 카스테라 우유에 찍어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 뜸들여왔던 실내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공개합니다. 뭐 최초 공개는 아니지만은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우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실내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잡아내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여기서 찍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타고 나가지 못해서 여기서 찍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이런 어두운 곳에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여러분. 앰비언트 라이트가 간접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있는 직선 찍찍된 그런 벤츠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네, 그리고 밑에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
네, 도어 캐치 부분까지.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거 반대쪽도 도어 캐치 부분 이렇게 엠베스 라이트가 간접적으로 형상이 되어 있어서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색상이 나온다라는 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바로 탑니다, 여러분. 빵댕이, 빵댕이 입석했습니다, 여러분. 와우. 와우, 여러분. 와, 장난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편안하네요, 시트가. 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제가 앉았을 때 편안하네. 편안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편안합니다. 다 바뀌어서 어떤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A필러 부분이 조금 좁게 나오고, 그리고 예, 유리창 스타트 지점이 여기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정확하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보는 시야 확보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조금 트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는 핸들 아니겠습니까? 핸들. 와, 이거 보십시오. 엄청,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미천한 손뚱이로 여기를 한번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 떼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핸들 디자인이 옛날에는 컨셉카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핸들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실용성 있게 이렇게 다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한 손으로도 딱딱 누를 수 있는 버튼, 네, 다 꼭 필요한 버튼들은 다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아주 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지금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작동이 돼가지고 입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넣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옵션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좌측 깜빡이를 넣으니까 좌측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계기판에 바로 뜹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측도 마찬가지로 우측도 뜹니다. 요거는 이 차량에 처음으로 적용된 옵션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옵션을 제네시스에서도 받아들여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조작할 수 있는 화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앞쪽에 한 개 있고요. 이쪽에 한 개 있고요. 이쪽에 한 개 있고요. 이렇게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즐거움이 있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일반 버튼이 아니고 전자식이거든요. 전자식이에요, 여러분. 시동 꺼볼게요. 꺼지죠? 네. 다시 시동 걸어볼게요. 네, 켜지죠? 이것도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 디스플레이 엄청 넓어졌어요. 엄청 커졌고요. 보기에는 편안한데 터치하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걸로 조절을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여기 나무, 우드 그레인. 지금 보시는 이런 프리미엄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무광,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이 톤에 어울리게끔, 차에 걸맞게끔 이렇게 꾸며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런 비상 깜빡이 버튼 보시면은 나무에 틈 없이 뭐 어떤 버튼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너무 깔끔하게 딱 들어맞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찾기 쉽게 해놨다는 거는 기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아주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밑으로 내려와서요. 와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장난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어예요. 이거 잘못 만지면 안 되고요. 돌려서 하는 겁니다, 돌려서. 이쪽으로 돌리면은 N, R, 즉 후방 카메라, 네, 서라운드 뷰, 화질 한번 보이고 P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어 요거 또는 벤처오너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제규어나 랜드로버나 뭐 신형 소나타는 버튼 누르는 거고요. 이렇게 돌리시는 버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 저한테 주시면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하시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기어봉이냐 하시는 요거 그 패드예요, 패드. 이렇게 터치패드예요, 터치패드. 요걸로 글씨도 적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르고요. 김일이 아닌데
여러분, 저는 아직 한글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 김일치치기 이렇게 적었거든요. 김치찌개 할라 했거든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김일치치기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이게 제가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 접해보는 원시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사용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작년 10월에 올레라면 출시가 되기로 했었어요. 계속 나온다 나온다 나갈까 말까 막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4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지금 출시가 되면서 약 6개월, 그러니까 저도 작년 10월부터 전화를 받았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 신형 제네시스 G80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G80이 정말 폭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뭐 그거 출고됐다고 몇백만 원 다운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되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네시스는 여러분, 제네시스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나타급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 몇십 년 뒤에는 가능하겠죠. 몇십 년 뒤에는. 그렇게 하실 거면 몇십 년을 기다리셔도 돼요. 그럼 인정합니다, 제가.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금액적인 거, 그리고 현 재정 상태 또는 가성비 같은 거를 잘 고려하셔서 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구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있을 수 없는 시승입니다, 여러분. 10m 시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주차장 밖을 못 벗어나요. 제가 공식적으로 시승 신청을 하고 차량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해서 차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m 시승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차가 무서워. 와우. 전방 감지기. 와우. 여러분, 와 이런 것도 뜨네. 전자 파킹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시동 끄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심장 떨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있어요. 시승 신청을 한 게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식으로 시승 신청을 해서 시승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키가 앞으로 뺄 수 있고요, 뒤로 놓을 수도 있고요. 뭐 버튼 조작 버튼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에 대한 디자인은 약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키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다기능한 키 같고요. 저희 집 리모컨보다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모르는 사실이 많았고 사실은 너무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찍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차량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노력을 좀 재밌게 그리고 또 기특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